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2024학년도 입시 전형을 안내할 건국대학교 입학팀의 입학사정관 김환진입니다. 올해는 검은토끼의 해 흑묘년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검은토끼처럼 지혜롭고 영리하게 수험생활에 임하셔서 풍요로운 입시 결과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학년도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국대학교는 수시 58%, 정시 42%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시 전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 전형의 경우 전년도는 795명이었는데 올해는 830명으로 35명이 늘었고요.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 전년도는 37명이었는데 17명이 줄어서 2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은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전년도는 104명을 모집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명이 줄어들어서 수시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는 24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80명은 정시, 수능,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니까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이 점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시 변경 사항부터 보시면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폐지입니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더 이상 제출 서류로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같은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근로 지원 동기나 진로 탐색 노력 등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중에서 수상, 봉사, 독서, 부분 등을 미반영함에 따라서 지원자들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에서 흥미와 관심사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2개 등급 합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논술 인문계열 지원자들의 수능 준비 부담이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시에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제시된 표를 보시면 영어의 반영 비율이 전체적으로 줄고 줄은 만큼 인문계열에서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늘고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늘었는데요. 인문 1, 2, 자연 1, 2, 예체능 1, 2에 해당하는 학과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각기 다 달라지는데 이 점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까지는 한국사 성적 반영 비율이 계열 구분 없이 5%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한국사 성적을 감점 요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등급별 감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습니다. 5등급부터 9등급까지 감점이 시작되니까요. 이 정도 등급이면 건국대학교를 희망하시는 학생이라면 한국사에서 감점 받으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전형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은 15일, 17시까지니까요. 이 점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단계, 단계별 전형 합격 발표가 11월 17일 2시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단계별 전형에서 합격한 친구들은 2단계 전형 요납부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니까요. 11월 20일 5시까지 반드시 전형 요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술고사 전형 같은 경우는 11월 18일 이루어질 예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 단계별 전형 면접평가는 12월 2일, 12월 3일 각각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전형별로 모집 단위별로 면접 일자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금요일 날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세부 사항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주요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라는 전형으로 KU 지역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KU 지역균형 전형은 총 342명을 모집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을 70%에 서류평가 점수 30%를 합산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70% 정량평가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한국사 과목 중에서 등급이 있는 과목만 반영이 되고요. 등급에 따라서 기준 점수 10점부터 0점까지 환산해서 반영합니다. 30% 정성평가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을 정성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내역과 이수 내용 등을 두루 살필 예정이고요. 각 과목 담당 선생님들께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작성해 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학생의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정성평가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원서 접수를 하실 때 온라인 제공 동의만 누르시면 별도로 오프라인 출력물을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KU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학교장 추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추천 인원에 따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추천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천서를 따로 받으시는 건 아니고 학교 선생님께서 원서 접수 기간에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명단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면접이 있는 단계별 전형과 면접이 없는 일괄합산 전형으로 나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면접이 있는 단계별 전형으로는 KU 자기추천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평가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때 1단계 합격자들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해서 1단계 점수 70%, 면접 점수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KU 자기추천 전형의 지원 자격은 고교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실제 지원 자격은 따로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셔도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되어 있는 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면접이 없는 일괄합산 전형입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평가 점수 70%, 교과 산출 점수 30%로 합산해서 선발할 예정이고요. 전형명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부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을 지원하실 예정이라면 학생부 위주 전형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지원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은 크게 3가지의 평가 요소와 10가지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은 5개의 대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공통으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형별 배점 차이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활용 평가 요소와 배점 차이가 다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자를 서류 평가할 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3개의 평가 요소와 이에 따른 10개의 평가 항목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을 서류 평가할 때는 공동체 역량이라는 평가 요소를 활용하지 않고 학업 역량 평가 항목 중에서 탐구력이라는 평가 항목이 없고 진로 역량 평가 항목 중에서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는 평가 항목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자를 면접 평가할 때 역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3개 평가 요소를 다 활용하긴 하지만 학업 역량 평가 항목 중에선 탐구력을, 진로 역량 평가 항목 중에선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공동체 평가 항목 중에선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학생부 위주 전형 지원자라면 반드시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KU 논술 우수자로 올해 434명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교과 반영 없이 오직 논술고사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셔야 되는데요. 전년도 대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입문자연은 2개 등급 합 5, 수의에는 3개 등급 합 4를 맞추시면 되니까요.
건국대학교 논술을 준비하신 학생들 정도면 수능 공부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충족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실제 논술고사 3, 4개월 전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모의 논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제 논술의 경향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요. 논술 준비생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모의 논술을 응시하시고 출제자의 해설 특강도 시청하셔서 준비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기실적 전형입니다. 먼저 KU 연기 우수자 전형부터 보겠습니다. 전년도와 사실상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요. 영상영화학과 연기 전공에 지원하실 분들은 1단계 학생부 교과 100%로 25배수를 선발한 후에 1단계 통과자 전체가 연기 실기를 보게 되고 최종 합격자는 2단계 연기 점수만으로 선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KU 체육특기자 전형인데요. 체육특기자의 경우 1단계 때 경기 입상 실적 100%로 6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 때는 고등학교 출석 5%, 교과 15%, 면접 30%, 그리고 1단계 점수 5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야구, 테니스, 육상 종목별로 모집 인원이 다르니까요. 이 점은 모집 요강을 통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년도 대비 50명을 더 선발해서 1,411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수능 일반 학생 가군에서는 554명, 나군에서는 683명, 다군에서는 9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모집하는 정시 수능 농어촌 학생 가군의 경우 34명, 나군의 경우 42명, 다군의 경우 4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군과 관계없이 인문계, 자연계 모집단이 모두 수능 100%로 선발하고요. 예체능계 모집단이 역시 군과 관계없이 수능 60%, 실기 40%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인문의 경우 국어의 반영 비율이 늘고 자연의 경우 수학의 반영 비율이 늘었습니다. 인문 1, 2의 차이는 수학의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문 2부터 보면 경영대학과 부동산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국제무역학과, 응용통계학과가 해당하고 인문 1은 방금 열건 학과들을 제외한 인문, 어문, 사범계열 등의 학과들이 해당합니다. 인문 2의 학과들은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할 때 수학 기초가 필요한 학과들이기 때문에 인문 1에 비해서 수학 반영 비중이 더 높은 대신에 국어는 더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1, 2의 차이는 수학 물리 기반의 학과인지 생명과학 기반인 학과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 1에는 이과대학과 공과대학 전 모집단이 수학교육과 그리고 KU융합과학기술원 산하의 몇 개 학과가 해당하고 자연 2에는 주로 생명과학 기반의 학과들과 수의학과, 건축학부까지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 1에서는 수학 반영 비중이 5% 높은 대신에 과학은 5% 더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을 희망하는 학과가 어느 세부 계열에 위치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반영 비율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건국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 내용은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수시 정시 모집 요강도 저희가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세부 사항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Q&A 또는 입학처 전화 상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건국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입학 전형이나 학과에 대한 생생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김환진이었습니다. 현명한 수험생활 준비로 입시도 성적도 껑충 뛰는 한 해 보내시고 내년에 캠퍼스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